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렇게 종목 보려고 합니다. 화장품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기업의 주가 탄력 가장 강력한 기업들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지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볼 기업은 아모레퍼시픽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될 거고요. 결국 이제 시장 전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 시장이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었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탄력이 있을 경우에 올라간다라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은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상승 이후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대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화장품 시장만 놓고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올해 이제 지금은 내년을 바라볼 시점이겠죠.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올해보다 한 6.6% 증가한 수준의 이제 크기로 이제 원화로 치면은 한 695조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상위 10개 국가가 시장 점유율 한 64%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점유율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로 보았을 때 미국이 18%, 중국이 19%.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미국 화장품 시장 전체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이번에 중국한테 1% 정도 이제 점유율이 적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성장세로 보았을 때는 5.6%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하는 굉장히 좀 큰 시장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국내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소매 판매액이 한 34조 정도 남았거든요. 전년 대비 대략 한 7.5%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내 화장품은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MBS라고 하는 멀티 브랜드 샵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멀티 브랜드 샵을 구축을 하고 있고 국내 소매 판매액이 감소했던 원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고가 화장품 매출이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가 화장품이 왜 감소를 했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면세점이나 중국 현지에서 중국이 현지에서 중국인들에게 그 한국 고가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인기 자체가 조금 떨어졌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제 고가 채널을 고가 물건을 이제 고가 판매 채널 중에 하나인 백화점이나 방판 방문 판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올리브영이라든지 다이소 같은 이제 H&B 스토어로 옮겨가든지 안 그러면 온라인 시장으로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화장품 제가 MBS 멀티브랜드 샵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배경이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저희가 화장품 매장을 갈 때 시내에 있는 단일 오프라인 매장 단일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에 갔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로드샵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는 올리브영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식의 이제 브랜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BS가 구축이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 신규 브랜드가 입점을 할 경우에도 이제 원활하게 이제 신규 브랜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아까 고가 브랜드의 인기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요. 결국은 중저가 브랜드 자체는 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황 자체는 조금 이제 화장품 업황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적응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화장품 수출 시장도 방향이 좀 전환됐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시장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한학년 이후에 이제 사드 사태 이후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제 국내 이제 여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매출에서 큰 자격을 입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것이 이제 중국 비중이 하락하고 미국 비중이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2018년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뭐 중국,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시장이 이끌어 왔었습니다. 화장품 전체 이제 수출액 63%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한 40% 정도까지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전체 수출액에서 비중이 줄어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더불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제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미국의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소비 회복의 초입에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막 그 장점을 띠는 부분이 선케어 부분이거든요. 뭐 저희 선크림이라고 하죠. 뭐 선케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좋은 선전이 기대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될 텐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 63%,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35% 이제 성장이 예상된다는 부분까지도 조금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뭐 이 부분까지가 제가 시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가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앞에서도 제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노출도가 이제 큰 종목이고 그다음에 수혜를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3분기에 이제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분기에 매출액이 한 8,888억 그래서 전년 대비 한 5.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73억으로 전년 대비 한 8.2%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선 시장 기대치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에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뭐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장의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광고 판촉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났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인상적인 것은요. 이 코스알엑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코스알엑스의 그 자녀 지분을 취득하는 10월 30일 날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스알엑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를 했다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인수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코스알엑스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시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회계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이 연결되는 것은 2024년 5월 1일입니다. 내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발생하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뭐 주식은 어느 정도는 이제 미래의 일을 선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시장을 이제 탈피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벗어나서 미국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이제 또 높은 점유율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아모레퍼시픽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실적은 뭐 부진했습니다. 3분기에 매출액이 3,150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 한 19% 정도 하락하는 수치였고요. 영업이익도 60억인데 전년 대비 한 72% 정도 하락하는 수치였습니다. 시장 기대치보다도 하회하는 실적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주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주요 브랜드들이 계약 종료가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평년 대비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패션 부분이 하락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핵심적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이 코스메틱 관련된 실적이라고 보았을 때 코스메틱 실적 부문만 놓고 떼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분기 실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거든요. 750억으로요. 결국에는 이제 그 코스메틱 부분은 이제 든든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4분기에는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가을, 겨울 이제 상품들이 고마진이잖아요. 그래서 고마진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연말이 된다면은 막 크리스마스나 블랙프라이데이나
이런 이제 선물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수입 화장품도 이 4분기에 또 견조한 모양새가 나온다는 점도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실적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년 실적도 이제 코스메틱의 이제 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이제 기여도가 원래 패션이 제일 높았었는데 코스메틱이 이 부분을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메틱의 영업 기여도 한 4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봤을 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장품 시장, 화장품 업종의 성장 방향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성장 방향이 일치할 것이다 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